안녕하세요. 오늘은 non-cirrhotic liver에 생긴 poly-enhancing hepatic lesion 세 증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44세 남성이 건강검진에서 콜렌지오칼시노마가 의심되어 트랜스퍼 되었습니다. 다이내믹 CT에서 이 병변은 포탈 비너스 페이스에서만 뚜렷하게 보이고 다른 페이스에서 잘 보이지 않아 콜렌지오칼시노마와는 잘 맞지 않는 소견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병변이 비교적 뚜렷하게 보이는 포탈 비너스 페이스에서는 아모포스 쉐입을 보이는 병변입니다. 포칼 이오시노필릭 앱세스와도 비슷한 면이 있지만 페리퍼럴 이오시노필리아 없이 비교적 큰 병변이 한 곳에만 관찰되어 그 가능성은 배제하였습니다. 논 콘트라스트 MRI의 R2스타 영상에서 특이하게 높은 신호를 보이는데 디그레디드 RBC에 의한 헤모시데린 디파지션에 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펜맵 이미지에서 펫시그널은 없고 T2나 IDC 이미지에서는 주변 간과 비슷한 신호를 보입니다. 다이내믹 MRI에서는 모든 페이스에 저신호를 보이는데 내부에 미약한 조형 증강을 보입니다. 두 달 후 팔로우업한 CT에서 이전 CT와 현저한 차이가 없습니다. 병변이 잘 보이는 포탈 비너스 페이스에서도 이전과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초음파 가이드 바이옵시를 시행하였고 펠리오시스 헤파티스로 진단되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43세 여성의 초음파에서 간에 경계가 불분명한 하이퍼에코익 리전이 발견되었습니다. 앞의 증례처럼 이 병변 또한 포탈 비너스 페이스에서 일디파인드 마진의 하이포 어테뉴에이션 리전으로 관찰되고 다른 페이스에서는 불분명하였습니다. 포칼 사이누소이달 다일레이션 또는 펠리오시스로 생각하였고 FNH나 아데노마의 얼리폼의 가능성도 의심하였습니다. 바이옵시에서 펠리오시스에 합당한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1년 후의 CT에서 병변이 변화 없이 관찰됩니다. 디퓨스 패턴을 보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디오패틱 스롬보사이토페닉 풀프라로 스테로이드 테라피를 받던 여성의 초음파에서 헤파토메갈리와 에코제니시티 이상 소견이 보였습니다. 이어서 시행한 CT에서도 헤파토메갈리와 헤트로지니스 인핸스먼트가 보입니다. 시리얼 영상에서 보면 헤파틱 베인이 잘 보이지 않으나 포탈 베인은 인택트해 보입니다. 다이내믹 CT를 보면 프리콘트라스트에서도 헤트로지니스한 리버가 아트리얼 페이스와 포탈 페이스에서는 매우 헤트로지니스한 인핸스먼트를 보이고 딜레이드 페이스에서는 점차 조형 증강이 채워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필트리티브 튜머가 있는 것인지 딜레이드 인핸스먼트가 있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다이내믹 MRI에서도 매우 헤테로지니스한 양상을 보이고 트랜지셔널 페이스까지 조형 증강이 차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으나 헤파토빌리아리 페이스에서는 정상적인 헤파토사이트 업테이크를 보이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케미컬 쉬프트 이미징 및 T2웨이티드 이미지 그리고 DWI 영상에서도 리버가 전반적으로 인허머지니스 시그널을 보입니다. 초음파 가이드 바이옵시에서 펠리오시스에 합당한 소견을 보였습니다. 펠리오시스 헤파티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블러드필드 라쿠나 스페이스가 만들어지는 비나인 컨디션입니다. 헤파토사이트와 사이누소이드를 지지하는 레티클린 파이버가 럽처되어 있는 것이 단순한 사이누소이달 다일라테이션과 다른 점이고 엔도셀리얼 월 위크니스에 의한 플레비엑타틱 타입과 헤파틱 네크로시스에 의한 파렌키말 타입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영상 소견은 다양하고 비특이적이며 내부의 컨텐트와 서라운딩 리버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지만 조형 증강 영상에서 헤파틱 베인보다 느린 조형 증강을 보이며 이클리브리움 페이스에서는 리버와 비슷한 조형 증강을 나타내고 일디파인드 마진의 아모포스 쉐입을 보이는 것을 보고 진단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